시간에는 비디오 다듬기와 비디오 분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디오 다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워디렉터 18 초기 화면에서 라이브러리에 있는 썸네일을 모두 지워겠습니다. 컨트롤 A를 눌러보고 델 키를 눌러 지워지지요. 미디어 가져오기를 하겠습니다.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를 하여 미리 준비한 샘플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샘플 가져온 비디오 파일을 타임라인에 들어가 헤어 갖다 놓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여기 표시하면은 전체 동영상 보기가 되죠. 이 화면에 여꽉 차게 합니다. 여 클릭하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했습니다. 자, 여기서 비디오 다듬기는 이 클립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로 누르려면은 비디오 편집하고 나옵니다. 편집에서 다듬기 창을 누르려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에 가입 표시가 있죠. 여기 가입 표시가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서 다듬기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가입 버튼을 눌러서 다듬기를 해보겠습니다.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단일 다듬기는 전번 시간에 했고요. 이번 시간 다중다듬기입니다. 다중다듬기를 클릭하면은 선택한 세그먼트입니다. 이거는 전체 동영상입니다. 이해하세요? 근데 여기서 하려 하는 영상을 마크 아웃을 사용해서 추출을 하는 겁니다. 그 추출하는 한 군데만 추출하는 게 아니고 두개 이상을 추출한다 그 말입니다. 저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막대가 있죠. 시간 표시 막대 이걸 쭉 옮깁니다. 쭉 보면 미리 보기 창에 쭉 나타나지요. 자, 지금 사람이 남자 뛰어가는 장면을 추출하려고 합니다. 얼굴이 나타나는 요 지점에서 요 버튼이 있죠. 요거를 우리 마크인입니다. 마크인. 이 뛰어가는 사람이 이 사라지는 장면은 또이 슬라이드를 쭉 옮겨보면 옮깁니다. 옮기면 쑥 지나갔지요. 그러면 딱 지나가는 요 장면을 추출해야겠다. 그럼 마크 아웃. 요래 되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남자가 나타났다가 남자가 사라진 이 지점에서 이 장면을 추출해내겠다. 다음에 또, 이 화면을 전체 뒤쪽으로 갖고 갑니다. 어떤 여성분이 인사하는 장면이십니다. 이거를 또 추출해내겠다. 그러면 시간 표시 막대를 갖고 충분히 나타나는 여성의 여기서 마크인 버튼을 누르려고 인사하는 장면이 끝나가는 장면에 시간 표시 막대를 갖다 놓고 요 지점에서 여기 있는 마크 아웃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선택한 세그먼트가 있죠. 처음 선택한 이 세그먼트 이름 뭐냐면은 남자가 왔다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 장면이고요. 밑에 요거를 세 번째 2는 여성분이 인사하는 장면이 시작됐다가 끝나는 장면입니다. 그죠? 이 세그먼트 1과 2를 갖다가 추출해내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 상태에서는 확인을 누르려면은 확인을 누르려면 이두개 세그먼트 1과 2가 요것만 추출해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 표시 있습니다. 요 표시, 요 밑에 요 표시가 있지요. 요 표시에. 요거를 누질라 빼면 반전입니다. 다단계 결과가 반전을 누질라 빼면 이
마크인 마크아웃한 세그멘트 1과 2는 나타나지 않고 나머지 부분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세그멘트 1에서 보면 길이가 8초 7프레임이다 이 뜻이고요. 요거는 10초 시간 포시 막대가 10초 27프레임에서 19초 4프레임까지 있다 이 말입니다. 나타나는 그 길이가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반전 포시라고 했지요. 요거는 마크 인 하는 포시고 마크 아웃 하는 포시고 요거는 장면 탐지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에는 플러스 이게 뭐냐면은 이 장면이 이 플러스로 루즈라면 이 장면이 위에 있는 이 장면이 길이가 길어집니다. 이 루즈라면 한번 더 늘리면 더 길어지죠. 또 마이너스로 루즈라면 배율이 감소합니다. 화면이 좁아진다. 미리 보기 화면만 좁아진다 그 말이지. 이 비디오 자체가 길이가 좁아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미리 보기 화면이 그렇게 상세하게 몰락하면은 플러스를 누질러서 크게 해볼수 있고 마이너스 누르면 작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일 끝으로 가지요.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이쪽으로 앞쪽으로 처음 시작하는 쪽으로 이쪽으로 이동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뒤쪽으로 이동되지요. 그런 뜻입니다. 자, 이걸 출력은 이거 플레이 해봅시다. 플레이 해보면 플레이 하는 것은 여기지요. 요걸 플레이 해보면 봅시다. 여성 인사하는 부분만 나타납니다. 그죠? 왜 요것만 나타나느냐? 출력, 이 부분만 출력하기 때문에 이제 세그멘트 2 아닙니까? 세그멘트 1 어떤 남자 뛰어가는 장면 이거를 클릭하고 요 프레이를 누르라고 프레이를 누르고 뛰어가는 장면만 미리 보기 화면에서 출력되어가 볼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죠. 그렇고 다음에는 이게 반전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반전 뜻은 뭐냐면 전체 비디오 길이에서 세그먼트 1장면하고 2장면 빼고 나머지 길이만 남기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뜻이고 여기서는 이제 확인을 누르라고 확인을 누르라 보면은 또, 이 플레이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남자가 가는 장면이지요. 그 장면하고, 다음에 두 번째에 마크인 마크아웃 했던 그 세그먼트 2, 여성이 인사하는 장면. 요것만 여기에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까 반전을 해버리면 어떤 결론이 오느냐면은, 전체 화면에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빠지고, 나머지 부분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그래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다중다중기와 분할은 표현상 그러는데 쉽게 하려고 하면 다중다중기보다는 분할 내가 하는 건 똑같습니다. 결과물이 똑같습니다. 자, 밑에 지어 보겠습니다. 왜 같은지 한번 봅시다. 자, 라이브러리는 썸네일을 트랙 1에 갖다 옵니다. 클립을 여기 갖다 놓고요. 아까 남자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어서 시간 표시 막대를 갖다 놓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분할 놓으지요. 컨트롤 T를 누르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쭉 시간 막대 표시 쭉 가가 보고 이 남자가 없어지는 장면 어디서 없어지는 거 한번 봅시다. 여기서 없어지죠. 이 장면 여기서 없어지죠. 여기다가 시간 막대 표시 막대를 갖다 놓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려면 분할 메뉴 어떠지요? 컨트롤 T를 누르려야 되는지 클릭하면은 요 잘라졌으면 잘라졌어요. 그러고 또 여성이 인사하는 장면 봅시다. 인사하는 장면을 시간 막대 표시를 옮기면서 탐색을 해야지요. 해가지고 요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막대를 갖다 놓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라서 분할을 하든지, 컨트롤 T를 누르든지, 인사 끝나는 장면,
막대를 이렇게 스크롤 이렇게 해봅니다. 좌우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 끝나는 장면이 갖다 놨습니다. 이 장면. 오른쪽 마우스 루지를 갖구나. 컨트롤 T를 누르지. 이렇게 되십니다. 그러면 내가, 요, 남자가 뛰어가는 장면과 여자가 뛰어가는 장면만을 놔두고 싶다면은, 나머지 제일 앞에 있는 부분과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그렇죠? 요 부분을 삭제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또 그렇고, 이 남자가 뛰어가는 장면과 여성이 인사하는 장면만 없애버리고 나머지 부분을 놔두겠다 하면은, 뛰어가는 장면, 이거를, 마우스를,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델키 루지를 보면 없어지버립니다. 이것도 델키를 루지를 보면 없어지지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 결론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중다중기를 하나, 타임라인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질러서, 분할시켜서, 필요한 장면만 남기고, 나머지 장면을 삭제하던가, 똑같습니다. 자, 그렇죠. 이 남성이 뛰어가는 장면과 이 여성이 인사하는 장면만 남기고 나머지를 없애겠다.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을 앞에 제일 앞에 필요 없지요. 지우겠다 하면은 클릭해놓고 델키 누지를 보면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이런 화면이 뜨지요. 간격 재금이 만들기는 꼭 클릭만 없어지고 없어진 그 자리는 공간을 남습니다. 그럼 간격 재금이 채우기, 이거는, 메뉴는 뭐냐면은, 그 클립이 없어지면서 뒤에 클립이 당겨옵니다, 앞으로. 그리고, 제거 간격 채우기 모든 클립 이동은, 제일 앞에 있는 클립이 없어진과 동시에 다른 채널에 있는 클립도 같이 이동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봅시다. 그럼 앞으로 당기고, 간격 재금이 채우기 해봅시다. 오, 그러면 당기지 왔지요. 그 당기지, 전시 한 가지 떼어지 왔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남자 뛰어가는 장면을 남기고, 중간에 또그 장면, 없는 장면, 이거는 또 루질러서 내놔 똑같이 델키를 루질러가지고 간격 재금이 채우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뒷클립이 다 이동됐지요. 자, 이 여성 인사한 장입니다. 자, 그,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에도 필요 없죠? 그러면, 대를 눌러 보면 됩니다. 대를 없어지죠? 근데 없애는 방법도 클립을 선택해,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가 제거해도 없어집니다.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중다중기를 하여 편집 하나, 클립을 분할해서 편집 하나, 결과물은 똑같다는 결론입니다. 예, 고맙습니다.